나 소규. 있잖아, 아주 좋아하는 주유님이 동탁이라고 하는 나쁜 놈을 죽이기 위해서 황도에 전쟁을 하러 간대. 역시 주유님, 나쁜 놈 퇴치하니 멋지죠? 그렇지만 전쟁이 나면 언제나 난 따돌림 재미없어. 그래, 이번엔 나도 따라갈래. 안 된다고 해도 절대로 갈 건데 뭘. 열심히 해서 주인님에게 칭찬받아야지. 소교, 싸움에 나가고 싶다니 나는 절대 허락 못. 아니, 너는 한번 말을 꺼내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 우리는 지금 황도를 망치고 있는 역신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에 참가하고 있다. 목표는 맹장 화웅이 지키는 사수관이다. 아니, 세세한 것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는가? 소교, 너는 나의 옆에서 싸우거라. 내게 보이는 곳에 있어준다면 나도 안심이다. 적군을 토벌하라! 모두 진군하라! 우리의 목적은 사수관이다! 가자! 우리들은 원설 연대 부대를 지원한다! 소교, 내 곁에서 너무 떨어지지 마. 네! 내가 주인님을 지킬 거야!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에 지지 않을 테다. 적정! 해치워버렸다. 날아가버려라!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군사의 피로가 크다. 일단 태세를 다시 갖춘다. 나와 싸우시오! 물러나야겠군.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적정! 해쳐버렸다. 전선으로의 길이 적의 거점에 막혀 있다. 역량은 보낼 수 없겠군. 따뜻한 맛을 보고 싶으냐? 실력 있는 어투라.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정! 해치워버렸다. 한의 명가인 우리들, 역적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뭐? 소교가 말이냐? 잘했다. 하지만 내가 없는 곳에서는 무리하지 마라. 영은 확보했다. 자, 다시 태세를 갖추자. 거점을 잃었구나. 혼자인가? 죽고 싶은 게로군. 시시하군. 나를 즐겁게 해줄 녀석은 없는 거냐? 잘해주었다. 어디? 다음은 쥐지 않겠다. 적정! 전쟁이 주제. 내게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따라가 버려라! 혼자인가? 네 목숨은 몇 개더냐? 즐겁게 해줄 것 같아. 우와! 전력으로 확살을 내주지! 공무니를 빼고 도망이냐? 전쟁이다! 여기서 쓸데없이 군사를 잃을 수는 없다! 여포를 피해 사수관으로 향해라! 여러 장군의 활약으로 동탁군의 맹장 화웅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역적 동탁은 이미 도간에 든 쥐라고 말해도 좋겠지. 향후의 행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만큼은 해두어야 한다.
언제 이러한 무례한들이 세상을 어지럽힐지 모르니까. 새로운 호위 무장이 왔다던데, 이 호위 무장...